전전 한 번이 있는데 올 시즌 첫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축구는 서현민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현민 선수가 4세트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5세트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이 좀 이어가겠죠. 네. 네, 느낌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서현민 선수도 비껴치기 형태를 선택을 했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뒤돌려치기 형태인 거죠. 그렇죠. 멋진 공격. 어, 절로 키스를 빼려고 한 건가요? 대패전. 멋지게 들어갈 듯해 보입니다. 아, 저 절로 키스 빼려고 한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인사하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사이로 키스를 뺄 때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은 저공의 일목적거리 두께를 저렇게 쓰면서 저 사이로 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흰공이 네. 저렇게 빠져나가는군요. 네. 응우엔 선수가 이제 미안하다고 인사할 때 보면 같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저 모습에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옆돌리가 아주 좋게 서 있습니다. 옆돌리기 좋습니다. 연속 득점의 응우엔. 응우엔 선수가 맞대결에서 단식에서 2승 무패. 자, 하나 카드로서는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응우엔 선수의 선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까지 맞대결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응우엔 선수입니다. 아유. 피곤하죠. 네. 초크로 선수 오늘 진짜 고생 많았네요. 오늘 정말 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 아, 지금도 좋고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갑니다. 아, 응우엔 선수 참 매력적인 선수예요. 네. 집중력도 어마어마하고요. 뒤돌리기 키스를 피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초콜로 선수를 빨리 쉬게 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갑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조용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좋아요. 그렇죠. 4득점째. 이게 파란 공을 올리기 위해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 갔거든요. 파란 공이 원투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대쪽 코너쪽 포지션을 노렸는데 자, 지금 배치는 그렇게 좋게 쓰진 않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배치입니다. 저 흰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나갈 수도 있고요. 4대1에서 응우엔 선수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타임아웃. 네, 흰 공과 내 공과의 교차를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키스의 위험을 잘 벗어나야 되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아예 스치듯 맞춰갖고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교차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각도를 길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정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스윙으로 빠져나가는 응우엔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거에 성공했군요. 네. 이 키스가 관건이었는데 정말 각도를 잘 만들어줬고요. 두껍게 처리, 타격을 줬고 천천히 굴러갑니다. 짧아지면서 득점! 좋아요. 김가영 선수 4세트 때 참 잘해줬었는데요. 응우엔 선수가 5세트 앞서가면서
하나카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끌어가나요? 1, 2 목적구 가는 키스도 있고 자, 키스는 일단 잘 뺐고요. 여기서 한번 키스가 또 있거든요. 옆돌리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가 빠지고 득점됩니다. 정확합니다. 오해 선수 좋습니다. 역시 웰빙 피닉스에게 강한 응우의 선수예요. 뱅크 시작합니다. 오, 좋아요. 응우의 선수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공도 열렸어요. 깨끗하게 맞춰내는 3뱅크 샷.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맞추고 나면 다시 또 포지션을 틀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세트는 사카이 아야코와 김예은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돌리기. 아, 잘 칩니다. 네. 세트 포인트 10대 1. 김현 선수의 얼굴도 비춰지고 있고요. 네. 김현 선수가 아, 내가 끝내줄게 이런 표정이고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각오가 대단하죠. 10대 1.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쳐도 되고요. 앞돌리기 형태를 구사를 해서 상관없고요. 오, 야, 이 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군요. 아직 이 세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입니다. 원뱅크 샷으로 마무리를 시도했습니다만 키스가 나왔습니다. 살짝 끌어서 보내놨는데 이것도 각도가 좋지 않아요. 오, 서현민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네요. 오가차! 두 번째 세트는 서현민 선수는 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택을 비껴치기 선택인가요? 한 바퀴를 더 들리 한 바퀴를 더 돌리려고 한 거네요. 자, 키스 받았어요. 갑니다. 자, 성공. 성공합니다. 역시 웰뱅크 킬러네요.